조금씩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옆돌려치기 부드럽게. 상당히 좋은 컨트롤이에요. 돌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득점까지 연결됩니다. 네. 3연속 득점. 빠른 회복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테이블에 대한 감각 그리고 본인의 이 느낌 그 느낌을 잘 살리다 보면은 유럽 선수 또한 오늘 경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요. 네. 얇게 맞춘 이후에 한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연속 득점. 상당히 어려운 일적구 두께 컨트롤인데 네. 역시 감각으로에 의한 득점은 맥스 선수 탁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 적구가 레일에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얇게 조절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매치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수구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 완벽했어요. 네. 강하게 밀어서 자, 계속 회전을 먹죠. 돌아옵니다. 5연속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장으로 바로 쓰리 쿠션을 시도하는데 네. 맥스 선수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타격을 더 줌으로써 돌아오는 또 되돌려치기까지 여기서 장쿠션 맞고 네. 지금 1점 1점을 최선을 다하는 맥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네. 이제는 6연속 득점. 일단 이 테이블 컨디션에 네. 대한 파악이 완전히 끝난 듯한 에리맥스 선수입니다. 그렇죠. 화려한 밀어치기. 네. 조금 전 이제 되돌아오는 샷이었는데 평소보다 이제 좀 멀리 보고 그렇죠. 네, 샷을 구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득점을 조금 더 확률을 높인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한번 옆으로 돌리기 길어질 수 있는 배치인데 7연속 득점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작은 맥스 선수가 유럽팀 분위기를 살짝 끌어올렸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아주 좋아요. 사실 지금의 점수차가 쫓긴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상당히 예민한 옆돌리치기예요. 네. 8연속 득점. 다음 배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조금 두꺼운 두께로 길게 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키스적인 부분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차라리 짧게 치면서 일적구를 레일에서 살짝 떼어놓는 바깥 돌리기를 위한 포지션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에디맥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득점 행진이 이어집니다. 9연속 득점. 유럽팀 선수들 오늘 상당한 지금 기세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3일차 마무리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아시아 팀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럽 팀의 선수들이 뭐 정말 소위 일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고요. 벌써 화이런 10점. 네. 오늘 경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살짝 끌어치는 컨트롤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10연속 득점. 선수들 표정 또한 조금은 굳을 수 있거든요. 네. 김행지 선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 김행지 선수가 되겠는데요. 돌리기 득점. 비껴치기. 연속 득점. 네.
실점을 허용했지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매 이닝이닝 득점을 방금 비켜치기 또한 당점 조절과 내 수구의 속도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오 세워치기로 네. 왔어요. 에디맥스 선수가 무려 15점을 뽑으면서 15-6 김행직 선수와의 개인 대결에선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팀이 현재 406-307 약 100점 가량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점수 차이가 100점이라는 것은 8명 선수가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역전극을 펼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스코어입니다. 네. 김행직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득점에 성공한 김행직 선수였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안으로 짧게 수구 컨트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상당히 좋지만은 김행직 선수의 멘탈만큼은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네. 득점에 성공하는 에디맥스. 에디맥스 선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인이 10득점 하이런을 기록을 하면서 점수 차를 꽤 많이 좁혀두었습니다. 그렇죠. 4이닝에 13-4라는 큰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네. 김행직 선수를 상당히 지금 위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